야권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재차 요구하면서 대북 인도 지원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 기자, 야권 반응 전해주시죠. 네, 야권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은 적화 통일용인 북핵을 체제 보장용이라 말한다며 어이없는 안보관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 균형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정부를 향해 안보 무능이란 말도 사치이고 안보 포기라 비판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때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인도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시기가 잘못됐다며 반대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는 정책에 한숨이 나온다고 했고 주대행은 이 시점에 북을 지원하겠다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냐고 꼬집었습니다. 안 대표도 북이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최수용입니다.